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음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흘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느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의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산길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또 임신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고 낳고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이제는 이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고 이로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의 그가 그 이름을 이름을 유다라 유다라 하였고 하였고 그의 그의 출산이 출산이 멈추었더라. 멈추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고 이렇게 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 가족 이렇게 평안하게 잔자리에 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아멘. 또한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직장에서 별일 없이 하루가 더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하고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가 인간이 가진 욕심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겠지만 그 계획이 엉클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일 것입니다. 주여, 앞으로 새해에는 또 저희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야 할 텐데 그 계획을 위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응답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준혁이 공부 중일 텐데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가진 능력들 다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저도 이제 실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내일도 국악 배우러 갑니다. 많은 것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